네, 오늘이 6월 27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 식물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새싹이 올라왔을 때 영상에 한번 담았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밑에서 참치가 꽃대를 올려서 쭉 크고 있잖아요. 참치를 둘둘 감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은 동의보감에서 장복을 하면은 흰머리가 검게 변한다고 하는 보혈제, 보약이고요. 중국에서도 3대 명약 중에 하나인 백화소입니다. 자, 백화소는요, 뇌질환, 뇌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성기능을 향상시켜 천연 비아그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약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효능이 너무 많아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산모가 아이를 낳고 기력이 쇠할 때 이 백화소를 드시면은 아기를 낳기 전에 그 기력을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약 중에 보약이죠. 요즘에는 산삼보다 훨씬 찾기 어려운 이 야생, 자연산 백화소. 잘 보시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입자로 하고, 자, 입이 시작된 요 부분이 어떤 분은 이제 U자로 파졌다 그러는데, 제가 계속 유심히 살펴보면은 오메가 마크하고 너무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거의 오메가 마크죠, 이쪽이. 자, 보세요. 오메가 마크하고 아주 비슷하죠? 근데 이제 얘하고 이 백화수하고 비슷한 식물이 있죠? 박쥐가리입니다. 여기 있어요, 박쥐가리가. 얘는 이렇게 보면은 입자라고 입이 시작되는 부분이 V자죠, V자. 그죠? 여기가 V자잖아. 얘는 박쥐가리는 동네 어디를 가나 흔하게 뛰는 그런 식물이고요. 이 식물을 찾기가 진짜 요즘에는 야생에서 찾기가 정말 어려운 명약 중에 명약. 만병통치약 백화소입니다. 자, 잎도 상당히 예쁘죠? 자, 유심히 잘 봐 두셨다가 야생에서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흰머리를 검게 해준다는 백화수, 명약 중에 명약 백화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